논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 논란을 제가 오늘 잠재우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훈조경농원입니다. 오늘은 저에게 궁금한 점이 있어서 두 통의 전화가 온 사례를 갖고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평지에 나무를 식재하기 위해서는 전년도 가을에 비료와 퇴비를 시비하시고 트랙터 혹은 포크레인으로 밭을 충분히 경운한 다음에 그 다음 년도 봄에 나무를 식재하시라고 제가 몇 차례 방송을 통해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전화 온 사례는 평지가 아닌 임야라든가 이렇게 경사진 면에 트랙터가 들어갈 수 없는 상황에서 나무를 식재할 때 구덩이를 파고 퇴비를 넣고 나무를 식재하면 안 될까요? 라는 게 질문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걱정 말고 그렇게 하신 다음에 나무를 식재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라고 제가 안내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유튜브 영상 그리고 이제 각종 커뮤니티 글을 관련된 글을 찾아봤습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이게 정확히 대립되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퇴비를 넣게 되게 되면은 가스장애 그리고 역삼투압 현상에 의해서 나무가 고사된다라고 말씀해 주신 분도 계셨고, 한쪽에서는 상관이 없다, 충분히 부숙된다면 나무는 죽지 않는다, 이런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 논란을 제가 오늘 잠재우겠습니다. 자, 지금 보고 있는 나무는 홍단풍이에요. 그냥 홍단풍이 아니라 노무라 홍단풍, 청단풍에다가 홍단풍을 접으란 노무라 홍단풍입니다. 이 나무는 충남 서산에 계시는 이주일님한테 제가 구입한 건데 나무가 너무 좋아요. 자, 이걸 왜 보여주냐? 지금 여기 경사진밭이잖아요. 전화 주신 분하고 똑같아요. 경사졌으니까는 어떻게 할수 없으니까는 퇴비는 주고 싶고, 그래서 구덩이를 팠죠. 구덩이를 파고 퇴비는 당해 년도 봄에 준게 아니라 전년도 가을에 미리 한삽 정도를 깔아줬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흙을 3cm 덮어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 년도 봄에 나무를 식재한 겁니다. 자, 요거에 대한 근거는 수목생리학에는 나와 있지 않고, 제가 뭐 수목생리학 책을 한 30번 봤어요. 아무리 뒤져도 거긴 없습니다. 근데 그 한국토양학의 대부 이완주 박사님이 저서 한 흙, 아는 만큼 베푼다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이 내용이. 자, 제가 발췌해서 보여드릴게요. 구덩이를 파고 퇴비를 넣고 2, 3cm 흙을 덮어주면 나무는 죽지 않는다. 그런 내용이죠. 예. 이제 이완주 박사님께서는 사이 흙이라고 표현하셨는데 이게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런 경사진 밭에 나는 퇴비를 주고 싶다, 꼭 주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전년도 가을에 퇴비를 넣고 반드시 사이 흙을 깔아주고 다음 년도 봄에 식재하거나 아니면은 퇴비를 넣고 한달 정도의 기한을 두고 사이 흙을 깔아주고 나무를 식재한다면은 나무 절대 안 죽습니다. 예. 자, 그렇게 다 키운 나무예요. 자, 이렇게 이제 여러분에게 정보를 드렸는데, 이 영상을 보시고 임야에 혹은 경사진 밭에 퇴비를 놓고 나무를 식재하신다면은 보다 더 튼튼하게 나무를 키울 수 있다,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언제나 여러분에게 정확하고 진실된 정보만을 전달하는 학군아빠였습니다. 고맙습니다.